2009년 슈퍼스타 K 시즌 1 지원자 75만 명, 2010년 시즌 2의 지원자 135만 명, 그리고 2011년 시즌 3의 지원자는 무려 197만 명. 회를 거듭할수록 스케일이 커져가는 슈퍼스타 K. 자, 그럼 지금부터 슈퍼스타 K 3 화제 인물들을 만나봅니다. 되게 말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보아 보는 것 같아요. 제2의 보아라는 찬사까지 받은 그녀. 여기서 퀘스천. 독설가 이승철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뉴욕 예선전에서 깝을 보인 그녀는 누구일까요? 여기생이요. 깝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유쾌 발랄한 소녀 김유나. 조곤을 능가하는 깝으로 벌써부터 스타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노래만큼은 진지한 자세로 불러 합격을 받아냈죠. 옛날 양복을 입고 예선전에 참가한 중년의 남자 서태지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였는데요. 결혼을 안 들통났다는 자체가 정말 인터뷰부터 범상치 않은 포스 풍겨주시더니 쌍팔년도 양복을 입고 그가 준비한 노래 역시 이게 진정 서태지 난나라요가 맞단 말입니까? 불합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보단 미친 댄스 본능을 보였던 최수호 씨 탈락. 만삭의 몸으로 등장한 전성진. 이거 눌러서 하면 좋죠? 노래 이렇게. 아, 네. 들어볼게요. 네. 도전만으로도 놀라웠던 그녀가 심사위원들을 더 놀라게 했는데요. 나 소름 끼치는데? 합격. 네, 합격이래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합격한 전성진.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라 그런지 더욱 힘있는 가창력을 보인 그녀의 무대가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그런데 여기 두 사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커플이 있었으니 저희는 투게더 플러스 서로 아는 사이 2개월 그래서 2개월입니다. 노래라는 공통 분모로 극적으로 결성된 2개월. 과연 급화된 두 사람의 실력은 어떨지 무척 궁금하게 했는데요. Is a wonder man can eat at all when things are big that should be small. I can see, I can breathe now. 놀라운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녀. 저는 예림야 오늘 뉴욕에서 제일 개성 있는 보이스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합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합격드리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막강한 지원자들이 등장하는 슈퍼스타 K3.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